자, 오늘 김지현 선수의 지금 두 번째 경기인데, 네. 자, 우선은 나름대로의 자기 색깔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또 올해 네. 방송 나오시면서 좀 재밌는 모습 좀 많이 보여주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시작 전에. 네. 그래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뭐 해설자들과 좀 친분도 좀 있고 특히 뭐 유대현 씨와 오늘 좀 이 자리에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해야 하고 싶었는데 와 보니까 유대현 씨가 안 계셔가지고 네. 있다고 하는데 지금 유상현 씨라고 예, 저 지금 유상현 예. 유대현과 이제 박상현이 합쳐지면 유상현이 되는군요. 예, 예. 유상현 해설님. 네. 네. 자, 예,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왜 유대현 해설은 나 자꾸 그렇게. 네. 내가 뭐 그러니까 별로 나쁘게 한 것도 없는데 왜 날 이렇게 까냐? 예, 방송 내에서. 예, 방송 내. 그 경기가 어떤 경기냐면 이성원 네. 해설님과 유대현 네. 해설님이 중계하신 6라운드 마지막 공군전 경기거든요. 네. 김태훈 선수와 라만차의 거든요. 예, 기억납니다. 예. 근데 자꾸 셔틀이 죽었어요. 견제를 예. 하고. 근데 저도 풀 게임을 그러니까 네. 네. 셔틀을 견제하고 살리고 싶은데 네. 제가 그 플레이가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제 플레이를 보고 너무 예능적으로 몰아가셔가지고 그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 보는데 네. 그래가지고 네. 속으로 약간 긴장이 상해서 그걸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 유대현 씨 계실 때 예. 풀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유대현 해설이 어딘가에서 이 또 방송을 보고 계실 있지 않을까. 거예요, 지금요. 예,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또 중계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있어요. 선수들의 안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은 분명히 해설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마음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의 네. 예, 그런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 자체가 되게 이제 선수 게임을 실제적으로 땀 뻘뻘 흘리면서 승부를 위해서 자기도 이기고 싶지 않은 프로게이머는 없잖아요. 근데 이기고 싶지 않은 그 프로게이머는 없는 상태인데 예, 그 상황을 뭐 다르게 또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게이머들이 보기에는 아 나는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유대현 해설과 술 먹고 푸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에도 이게 오징어에 술 한잔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만나가지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은 아마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이제 계속 얼굴 보고 이제 지내는 사이인데 유대현 해설도 아 풀어야지 뭐 이랬었는데 이게 결국 이제 풀려고 마련된 자리에 안 나왔어요. 예. 김재문은 네.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몸이 안 좋은 상황인데, 제가 그걸 좀 웃기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김재문 선수의 어떤 이런 폭탄 발언이 무서워서 안 나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팀 내에서, 저 김재문 선수 아직 꽃미남이신데, 자신의 팀 내에서 지금 외모 순위 한번 꼽자면은 가장 잘생긴 선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네, 저희 팀 단연 네, 민찬기 선수라고 생각하고 탑은 민찬기 두 번째네 두 번째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아 이런 질문 너무 민감한 아니 뭐 아, 괜찮아요 아, 느끼는 대로 사람은요 네 그럼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뭐 나쁜 얘기하는 것도 예, 아니고 아니 뭐 잘생긴 순위 얘기하는데요 예. 뭐. 네 저희 팀에는 세레머니 랭킹 1등이 한 명 계시거든요. 예. 네, 고석현 선수가, 네. 아, 고석현 선수가 자기 자신보다 더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지금? 네,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매력적이다. 진심입니까? 아,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진심이에요. 본인이 이제 생각하시기에도 그렇다. 자기 자신과 좀 비교를 하자면, 아, 역시 고석현이 네. 매력적이 잘생겼다? 그럼요. 예, 네, 매력적이잖아요. 아, 매력은 있죠. 예, 스타일이 확실하고. 그런 개성적인 것들이 요즘 현대에는, 예. 아, 조각 같은 것보다 좀 이렇게 매력적인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긴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말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김재훈 선수는 이 김재훈 선수만의 그 매력을 또 좋아해주신 여성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어떻게, 김정 선수 뭐 연애 계획이나 앞으로 그 미래 계획 같은 거 좀 세워놓은 거 계세요? 네, 미래 계획은 일단 돈을 일단 게임으로서 네. 성적을 잘 내서 네. 보상을 잘 받은 다음 돈을 모아서 어. 그 돈으로 뭘 할지를 생각을 해요. 이야, 이게 진짜 계획적이에요. 그렇죠. 프로게이머 이외에 어떤 걸 자신이 하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게임 모든 종족을 다 알기 때문에 네. 코치 같은 거를 해도 되게 적성에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코치. 굳이 코치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일을 해도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게이머 말고 그 전에 난 진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다. 뭐 자신만의 그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게이머 전에. 게이머 전에 네. 네, 운동선수, 축구선수가 꿈이었죠. 예. 축구선수. 아, 정말 축구 잘한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거든요. 예. 운동 잘하게 생겼어요. 예, 운동 잘하고 운동 그 원래 이제 프로게이머들은 대체적으로 운동 신경이 좀 발달한 편이라서 예. 좀 그 모든 운동에
약간 좀 능통한 바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김재원 선수가 아주 축구 잘하고 예. 예, 운동 잘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으니까 운동 신경은 거의 뭐 탑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축구에도 잘했을 네. 것 같습니다. 달리기도 잘했죠. 네, 달리기는 네, 팀이 아니고 똑같은 학생들 중에서는 중상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못했던 게임은 뭐예요? 아, 예, 모든 게이머들하고 비슷하지, 공부를. 그 안 한 거죠. 충분히 잘할 수 있었는데. 브랜드 차듯이 했으면은. 네, 안 했다고. 저 어제는 외국 대학도 갈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워낙에 저는 이 또 게이머가 좋다 보니까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오히려 이 프로게이머 자격증 따기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확률상 따져봤을 때. 네. 저 어렸을 때 친구들 다 그냥 프로게이머 하겠대요. 근데 막상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어려운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거 뭐 개인 사생활에 대한 것도 많이 질문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사생활 부분은 네. 언급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선수가 좀 가장 까다롭습니까? 김재원 선수가 이제 팀을 막론하고 프로리그 안에서 방송에서요? 예, 네. 방송에서 어떤 선수를 딱 마주치면 팀이 좀 위축되고 이 선수한테는 좀 내가 약하다라고.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긴장을 많이 했던 성격이었기 때문에 네. 상대가 누구든지 제가 잘하면 무조건 네,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딱히 이런 선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프로토스이다 보니까 그래. 저그 선수들이 다 무섭죠. 저그 선수. 네. 그 중에는 또 누구? 뭐 잘하는 적들 많잖아요. 뭐 신동원 선수, 이재동, 김명훈, 김민철 뭐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 많은데 그 모든 선수들 중에서 어떤 선수가 내 스타일과 좀 맞물리면서 약간 까다롭다. 뭐 이렇게 느낄 만한 선수가 굳이 있다면? 저희 팀이 근데 다른 팀하고 교류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네. 연습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그 중에서 잘하고 있는 뭐 신동원이나 김명훈 같은 선수가 네. 가장 까다로울 것 같아요. 네. 그쵸, 뭐. 다들 잘하니까. 자기의 네. 스타일대로 다 잘하니까. 그럼 뭐 이재동 선수는 아니고, 네. 이 신동원 선수와 이제 김명훈 예. 선수가. 이재동 선수는 은근 제외됐어요. 아주 까다롭다라고. 네. 뭐 자신감이 넘치고, 네. 충분히 만나더라도, 뭐 이제 다음 시즌에 만나면, 김정 선수가 좀 넘을 수 있는 저 상대들 아니에요. 넘어야 되는 상대고. 네, 그렇죠. 제가 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 돈! 그렇죠. 굉장히 현실적인 남자. 아, 진짜로 현실,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아, 그런 게 프로인데, 아마추어도 네. 아니고 이제 프로게이머인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맞죠? 그렇죠. 사실 네. 성적에 비례해서 또 이제 연봉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더불어서 지금 들어가서 경제하고 막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웬만한 무탈 잘 안 쓰거든요. 네. 걔네 환경이라서. 네, 아주 과감하게 뮤탈스크 쓰면서 어차피 뭐 뮤탈스크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아마추어다 이런 생각하고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빙글빙글 돌면서 견제까지 지금 하고 있고 네. 또 이 김재원 선수가 또 연보성 선수와 친분이 붙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네. 연보성 선수는 김재원 선수에게 어떤 선수인가요? 일단 요새 저희 팀에 이제 연보성 선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동생으로서는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배울 점이 되게 많은 선수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뭐 같이 뭐 어디 다니시거나 그런 것도 좀 많으시죠? 같이요? 네. 아니에요? 네, 외출을. 저희 팀 선수들 같이 좀. 외출을 안 해서. 안 해요? 네, 네. 외출을 너무 안 하는데. 아, 그래요? 그렇군요. 오. 그러면 뭐. 휴가 때는 주로 지금 어떻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휴가 때는 네, 그냥 숙소에서 잠을 오래 자고요. 아, 휴가 때는 숙소에서 있고, 네. 그리고 연습할 때는 연습실에서 있고. 네. 어쨌든, 이거 워낙에 원래 좀 별로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네, 저희 팀 선수들이 다. 그렇다. 내성적인가요? 네. 네. 숙소에서 뭐 이렇게 콘솔 게임 가지고 축구 게임도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아, 예, 요즘 잘 안 하나요? 네, 예전이고요. 네. 요새는.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야식드랍 갔을 때 네. 거기서 축구 경기라도 신나게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앞마당 쪽에 성큰이 다 뚫렸습니다. 아니 설마 안 끝나겠죠. 러브가 아니, 그럼요. 설마 김재원 선수인데요. 대종종 모두가 이제 통달한 네, 통달하고 이제 코치까지 준비하는 선수인데 뚫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죠. 네, 올리고 하이프크 올리고 네. 확장도 가져갔고 와서 거의 뭐 막았죠. 뭐 러브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요즘 같은 날씨 좋은가요? 김재원 선수. 비 오는 날씨요? 예.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해가지고. 아, 비 오면 조용, 그 이게, 워낙에 숙소가 방음실에 잘 되어 있으니까, 빗소리도 잘 안 들리죠? 아니, 빗소리는 잘 들려요. 아, 잘 들려요?
눅눅하긴 하지만 좀 차분하잖아요. 네. 예. 밖도 이제 어두컴컴하고. 비 오는 날 좀 좋아하시고. 네. 그럼 주로 그냥, 이 경기 게임 외에는 뭐 따로 취미 활동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취미 활동은 네. 이제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아, 네. 운동을 할 별로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그렇죠.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뭐 휴식 기간이 있고, 예, 이제 스토브 리그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동안에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어쨌든 이런 그 좀 화창한 날씨에는 네.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예. 그래야 이제 성격도 좀 더 밝아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김재훈 선수는 이제 프로게이머가 되기 전에 혹은 그 네. 프로게이머가 된 지 얼마 안 돼서라도 어떤 그 선배 프로토스를 가장 동경했습니까? 어떤 선수를 가장 닮고 싶었어요? 저는 네. 강민 선수의 전략적인 플레이가 되게 좋아가지고 가장 존경했었죠. 원래 이제 김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물량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 네. 아주 힘있는 플레이로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선수인데 또 의외로 또 강민 선수를 또 존경을 하셨군요. 그런 전략적인 플레이, 그러니까 창조적인 플레이가 좋아서 네, 저도 원래 근데 전략적인 플레이를 테스트 할 때는 뽑혔거든요. 그랬었나요? 근데 제가 소개를 처음 이제 김재훈 선수를 받았을 때 그 팀에 이제 감독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량은 진짜 엄청나게 잘 나온다. 뭐 그런 얘기로 저는 소개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어필을 해서 MC 데미터로 팀에 합류를 했구나 그런 인식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생각보다 이제 김재훈 선수가 추구하는 바는 정 반대 방향이네요. 이 전략적인 플레이, 뭐 경기 내에서 이 방송 경기 내에서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이미지 바꿀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가끔 독특한 플레이들 많이 합니다. 남들 네. 잘 안 쓰는 빌드 자기가 이제 계산해서 와가지고 보여주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김재훈 선수의 경기 보면. 그래 빌드 차고 그렇게 이제 맞춰 나가서 상대를 이기고 하는데 거기서 좀 큰 재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마치 내가 짜온 그 빌드에 상대가 제대로 걸렸으면 아싸 뭐 그런 기분들. 네. 그런 맛에 또 이제 경기라는 선수도 많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이 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게이머가 되고 나서부터는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전략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요새는 그런 부분을 사실 신경 많이 써요. 조금이나 뭐 하나 바꿔서 좀 전략적으로. 네. 상대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렇죠. 가장 또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죠. 네. 예, 잘 안 나오는 그 전략을 사용을 하면서 네. 경기를 하면은. 이제는 김정선 선수 나오면은 물어보고 싶은 게 예전에 그 니콜 정말 니콜 안 좋은 기억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왜 진짜 방송 경기만 지금 정말 연습 시즌은 니콜 잘 되는데 방송 경기만 가면 왜 그렇게 니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네, 긴장을 네. 하게 돼가지고 네, 그 3cm 니콜은 저도 지금 해명하고 싶은 게 예. 네, 저도 몰랐거든요. 네, 리콜을 하면서 아 피해를 줄 수 있겠다. 근데 갑자기 옆에 윙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가지고 게다가 그 짤방으로 그게 이제 감독님이 되게 그때 감독님이 되게 화가 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그때 많이 혼돈하고요. 했던. 네, 진짜 긴장감 때문이죠 그런 거. 긴장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살펴보면은 능력은 이제 있는데 그 능력이 긴장감 때문에 발휘되지 않으니까 그 긴장감 때문이고 이제는 뭐 긴장감 얘기는 그만하고 네. 김재훈 선수는 그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가장 그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그 같은 동네에서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벌이 있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나 네. 뭐 이럴 때 김재훈 선수의 동네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김재훈 선수였습니까? 아니면 또 라이벌이 있었나요? 아, 제 친구가 제일 잘했어요. 친구가요? 친구는 네. 프로게이머가 됐나요? 아니요, 안 됐어요.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솔직히 깜깜부족이에요. 그렇군요. 또 이 프로게이머 쪽으로 입문을 하시게 된 계기가 그럼 그 친구 때문인가요? 네. 친한 친구였는데 게임에서 잘했고. 이기려고. 네,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제가 이기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 상대가 있으면, 라이벌이 있으면. 그렇죠. 라이벌이 있으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하면 안 돼요? 예, 그럼요. 이제 여러 사람이 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승부욕을 자극하는 이런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따라서 같이 실력 상승이 되고 네. 결국 그 친구를 이기면서 실력이 확 늘어나는 건데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실제로 프로게이머 생활에서도 그런 거를 적용해본다면은 네. 김재훈 선수가 생각하는 라이벌이 있다면 어떤 선수인가요?
다른 팀 전 토스들이 네,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토스들이. 네. 그래도 이제 눈여겨보는 프로토스나 이런 사람들 없나요? 진영아 선수 칭찬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저희 팀의 박수홍 선수가 네. 진영아 선수와 네, 되게 친한 사이더라고요. 네. 항상 진영아 선수 칭찬밖에 안 해가지고. 네. 아. 뭐라고 칭찬하던가요, 진영아 선수? 너무 잘한다 말고. 네. 너무 잘한다 말고요. 예. 어떤 면에서 좀 세부적으로 잘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영아 선수? 일단 경기를 나오면은 진영아 선수가 CJ가 네. 경기를 할 때 나오면은 이제 영화가 나오면 이제 이겼다고 네, 되게 딱 그렇게 믿음을 많이 주는 모습. 저도 박수범 선수한테 그렇게 믿음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 박수범 선수를 칭찬해서 이제 진영아 선수가 네. 또 이제 김재현 선수의 라이벌로 자리를 잡아버렸네요. 뭐 주변에 예. 예 애증의 관계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느낌에 팀내에서 제일 아끼는 이 박수범 선수가 예. 이 진영아 선수 칭찬을 해버리니까 나는 진영아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잡아야겠다. 예. 야. 아니 수범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군요. 그렇군요. 지금 다크전까지 펼쳐지면서. 네. 경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예, 뭐, 테란 분도, 은근 이제 저그 전에 좀 자신이 있는 분 같습니다. 끊임없이 버티면서 계속 난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센터를 잡아놓고 멀티를 먹을 듯한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네. 저 원래 주종이 프로토스였어요, 김재현 선수는요? 아니, 테란이었어요. 아, 테란 하다가? 네. 바꾸게 된 계기가? 그렇죠,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이제 유한이 형 경기를 보고, 이면 선수의 경기를 보고 너무 멋있다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바꾸게 됐죠. 근데 잘못 얘기했잖아. 네. 아 원래 테란이었는데 박정석 선수가 네. 너무 남성미가 있고 네, 멋있어. 네, 그래서 네, 임현 선수를 보고 테란 선택했다가 그렇죠. 이제 박정석 선수를 보고 프로토스로. 오. 주변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약간 좀 그런 거죠. 지금도 영향을 많이 받네요, 주변 영향. 어린 영향을 받으면서 오버로드 네. 세 기 중에 두 무기 세 터지고 럭커 하나 3cm 정도인데 이것도 느낌이지만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그렇고요. 내려서 네. 여기서 이제 견제 들어갔는데 김재훈 선수가 기억나는 또 가장 또 인상 깊은 경기가 있을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면서 그 네. 경기를 진 경기든 이긴 경기든 간에 내가 이 경기는 정말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제가 경기 생각난다는 거요? 네. 김재훈 선수가 머릿속에 내 경기하면 대표적으로 이 경기를 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후기리그 결승에서 팀프로를 한 거기 때문에 개인전은 네, 딱히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게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개인리그 예, 결승 아마 우리가 중계를 했었던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자, 형이 큰 무대, 개인 리그 욕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MSL에 한차례씩 올라갔다가 좀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그, 개인적으로 좀 목표하는 바가 좀 이번, 다음 시즌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서바이버가 있어가지고요. 네. 서바이버 터너가 거기서 또 MSL에 올라간다면, 네, 어떻게 또 성적을 내볼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야 되니까 예. 예, 무대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또 성장된 실력을 보여주면서 예전에 김재훈 선수가 하지 못했었던 예, 그런 그 높은 순위를 또 기록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지금 드랍십이 두 개가 왔는데 네. 방어활용력이 넘쳐나요. 네. 러커도 있고 울트라에다 뮤탈까지 깔끔하게 좀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테란이 멀티를 하려다가 또 드랍십 병력도 소비가 됐고 이 지킨 병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앞바람 쪽에. 어떻게든 피해를 입히려고 예. 시청자분께서 좀 드랍을 좀 시도를 했는데 네. 아무것도 못했고요. 예. 이분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개방에서 약간 좀 플레이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 같은데 결국 김재훈 선수의 탄탄한 수비 그리고 적극적인 견제 방어 여기에 당하면서 경기는 이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 대화를 하면서 김재훈 선수가 플레이를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네. 어때요? 지금 뭐 집중 잘 되고 있어요? 아니, 집중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야,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제 경기가 끝이 났고 이번 경기도 김재훈 선수가 승리에 따냈어요. 그렇습니다. 좀 무난했죠? 네.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약간 좀 잔잔하게 흘러간 이런 분위기가